창세기 229페이지 4절 내가 참된 자녀의 길 한 편만 훈독하겠습니다. 6천년 복귀 섭리 역사는 부모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 역사입니다. 부모를 복귀하여 자녀를 복귀하는 섭리 역사입니다. 그러한 복귀 섭리 노정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개인적인 십자가, 가정적인 십자가,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7단계의 십자가 노정을 걷고 있으니 자녀인 여러분도 그런 7단계의 십자가 노정을 걸어야 합니다. 기간이 길고 짧은 차이는 있을망정, 앞에 가고 뒤를 따라가는 차이는 있을망정, 탕감 조건의 내용은 같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복귀의 길은 힘들다고 안 간 사람은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늦게 가던 시간이, 그러니까 앞서 갔던 늦게 갔던, 우리가 이제 참부모님을 만나서 그 인류 역사를, 타락한 역사를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부모님이 천일국의 이제 시발점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중심하고 새 역사가 창조돼 나가는데,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갔다고 우리 후손들이 안 갈 길이 아니에요. 시간이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앞에 가는 사람도 있고 뒤에 가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든지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탕감조건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아버님께서, 그래서 개인 노정, 그러니까 부모가 개인 노정, 가정 노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적인 17단계, 거기서 이제 하나님까지 해서 8단계라고 그러잖아요. 그 행, 저기 종적인 노정, 행적인 노정을, 그거는 복귀 섭리,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안 가도 돼요. 그 순간 다 이루어졌어. 근데 온 인류가 타락, 그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유가 이 본연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다고 안 갔다. 그래서 지금 저 휴면 식구 있잖아요. 그 언니들은 편하게 지금 뭐 헌금도 안 하고 일요일 날 잠자고 자기들 편하게 살고 있다. 근데 이제 육신 쓰고 사는 거는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간에 못 갔잖아요. 그러면은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 언니가 안 왔다 해서 가야 할 것을 안 갔고 우리는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서가고 그 사람이 뒤서 오는 게 아니고 멈춰 있었어. 그러면 후손이 그 멈춘 자리에서부터 바톤을 받아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그걸 숙명의 길이다 그래요. 복귀 섭리 역사는 숙명의 길이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구로파라 그래가지고 형제님 쪽 있는 쪽으로 가서 뭐 아버님 천주 성화 3주년에 축복식을 하고 뭐 참 아버지 전환권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축복식하고 모임을 가졌잖아요. 근데 아버지만 가지고 복귀 섭리 역사의 출발점은 없어요. 메시아 하나?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 재림주가 올 이유가 없어요. 참 부모만이 중생을 할 수가 있고, 참 부모만이 영원성을 가진다는 얘기는 참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 인류, 자녀를 낳아서 사위 기대가 영원성을 가지고 도는 거예요. 아버지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만 있어요? 선부는 역사, 영원성이 없어요. 너 우리 부부간도 당신과 나요. 그럼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면 영계 갈 때 보내줄 사람이 없어요. 영원성이 없는 거예요. 선분 알아요? 선. 둘이라는 것은 영원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나눠졌던 것이 사위기대가 돼야 영계와 지상에 영원히 끊이지 않고 도는 입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이, 그거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만이 했으면 예수님 때 했지 왜 2000년간 고생이야 인류가.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부모님 가정 자녀님들 옥지님이나 형진님 좀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원리를 몰라요. 왜? 그냥 제대로 원리 교육 안 받았어요. 열심히 저 참자녀로 모신받고 컸는데 손자분들도 축복식 할 때 아버님이 축복식 끝나고 일주일 원리 수련을 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구장님이 그 친자분들을 청평 청학 캠프에서 일주일 원리 수련 강사로 교구장님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리 수련을 하러 갔는데 아침 저 시간표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자녀로서 모심을 받다 보니까 강사는 나와 있는데 청중이 나와 있어야지.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에게는 잘 받는다고 지금 안 나오고 수련을 안 받고 있다고 할 수 없잖아요. 피곤하다, 자야 된다. 그러고 신에 볼 일이 있다. 일주일 수련 받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수련에 참석했던 분은 예진님 따님이에요. 지금 아들, 딸, 남매 나가지고 잘 사시잖아요. 그 많은 자녀 중에서 두 사람인가만 받고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안 받았어요. 안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참 자녀니까 생이지지 나면서부터 원리를 아는 줄 알죠. 아버님 말씀이 나와요. 참 부모 앞에 이건 이제 3절에 참 자녀로 서기 위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복귀 노정이 있고 가정적인 복귀 노정이 있고 종족적인 복귀 노정이 있으며 민족적인 복귀 노정이 있고 국가적인 복귀 노정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복귀 노정과 자녀의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복귀 노정을 완결하여 그 부모와 자녀가 일체되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놓고서야 비로소 민족 복귀를 종결짓고 세계적인 무대를 향해 새로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원리를 아는 사람의 표현이에요. 이거는 참 자녀도 책임 분담이 있다. 아버님 말씀이에요.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했을 때 참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참 자녀죠. 근데 심정적으로 아버지와 아무 관계없는 종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심정 복귀가 안 됐을 때는 그 자리에서 후손이 바톤을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열네 자녀를 낳으셨지만 그 중에 전후가 있다고 하셨어요. 앞선자가 있고 뒷선자가 있다. 아버지 심정과 그래서 우리는 클 때 아버님이 열네 자녀가 전후가 있다. 앞에 가고 뒤에 간다.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같이 가면 갔지? 참자녀가. 그래서 쉽게 얘기할 때는 아 형이 있고 언니가 있고 오빠가 있으니까 전후가 선후가 있지. 아버님은 전후라고 그러셨는데 나는 해석을 하기를 전후 선후가 있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고 나중에 태어난 나이의 순서로 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아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어머니께서 뭐라 하시냐면 나는 참 자녀를 대할 때 참 부모로서 원리의 길에 서지 않으면은 내가 대할 수 없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세요. 왜? 원리적으로 참 부모로서 대할 수밖에 없다. 참 자녀라도 실수해서 잘못했다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올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참자녀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들, 딸이 잘못해도 가서 대신 탕감 조건을 짓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지금 내가 육신 쓰고 있을 때 회개하고 안 돌아왔으면 영계 가서라도 기다려야지. 그게 아버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모르니까 참자녀니까 요새 지금 여러분들 저 카톡에 다 떴죠? 갔던 사람들 사진? 그러니까 나는 보면서 이 권사님이 가셨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으로 복귀 섭리 길은요 심정을 복귀하기 전에
심정을 복귀하기 전에 밟아가는 복귀 노정이 먼저예요. 아까 나오잖아요. 개인 복귀 노정, 가정 복귀 노정 그걸 다 한 다음에 어? 그 내가 개인적으로 그 복귀를 해서 부모와 자녀가 일체되어 승리했다는 기준을 세워놓고 해요. 그때부터 민족 복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승리했다는 기준, 그럼 내 개인 노정, 가정 노정이 성공을 해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의 길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밟아가야 돼요. 다만 아버님 말씀에 의해서 1대, 내가 축복가정으로서 원리적인 길을 갔을 때 1대, 2대, 3대의 하얀, 진짜 사탄이가 참수할 수 없는 순수한 혈통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적당히 살아. 그러면은 7대에 가서 마무리하는 후손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3만상 축복을 받았어. 근데 내 2세하고 휴면하고 안 나오는 언니 2세하고 영적 나이는 달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 아이는 3대 반의 깨끗한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아이야. 근데 이쪽은 얼룩얼룩해서 7대가 가야 하나님만이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야. 지금은 사탄이가 상대하는 프로테지가 더 많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50대 50이다. 우리 신앙을 열심히 하니까. 그럼 50%만 사탄이가 상대하는데 이 사람은 80% 상대한다. 그러면 같이 놀 수가 없어요. 놀지만 그래, 아버님이 그걸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네들이 아버님 제가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배들이 아버님 저는 원리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아버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 그런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신앙을 자랑하지 마라. 네 아들 딸을 보면 네가 어떻게 살았나를 즉각 알 수 있는데, 응?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살았나는 이 열매를 보면 알으니까 네 아들 딸을 데려와봐. 이게 아버님의 정답이에요. 응? 그러니까 가정을 복귀하고 내가 개인을 복귀한 거는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예요. 가정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종족을 복귀하기 위해서예요. 응? 그러니까 이미 복귀의 길에는 우리가 족적 8단계는 종의 종부터 출발해요. 종의 종, 종. 양자, 서자, 적자.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하나님 자리. 이게 종적 8단계를 복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적 8단계의 복귀 노정의 출발점이 종의 종이에요. 우리가 아버님을 만나기 전에 축복가정은 임지 3년 노정, 아니면 교회 들어오기 전에 21개월 헌신 노정, 헌드레징 만물복귀 얼마 노정, 이런 걸 걸은 이유가 종보다 밑하니까 종의 종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종의 종은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해방 7월 17일 정도 되면은 미국의 독립 문장들이 노예 해방에 대해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노예들은 자기의 순결을 주인한테 빼앗겨도 한마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기심 부르셔서 주인의 애기라 그 얘기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주인 아들이 노예를 건드려놓고 그것이 발각돼서 자기가 부모한테 미움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종을 죽였어요. 그건 사람으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종의 종이니까. 근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절대 신앙이란 말은 없고 절대 복종해야 돼요. 나는 없어. 죽으라면 죽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자라고 해야 자는 거야. 그 단계를 넘어가서 종으로 와요. 종은 주인이 가끔 품삯을 계산해줘요. 종의 종은 품삯도 없어. 사람이 아니니까. 영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죽은 저 무덤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어? 그래서 그 성경 우리가 원리적으로 얘기할 때 무덤이 열려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따르는 자를 와서 협조해. 협조를 해서 그 한 단계 올라서 주님이 가셨던 낙원으로 올라간다. 그럴 때 그 중심자, 우리로 얘기하면 참부모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신약권을 넘어선 사람으로 축복받을 때 신약의 기준이잖아요. 양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을 만나서 우리가 열심히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고 부모님과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죽어서 영계 갈 때 우리 조상과 모든 나를 협조했던 영들이 아버님이 천국에 계시면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상 해놓고 축복해놨다 해서 내가 해놓은 중심자, 축복 가정이 영계 안 갔는데 절대 영계 먼저 못 들어가요. 아버님 옆에 못 가요. 내가 종족적 메시아다. 내가 대표가 가야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애기들도 선생님이 깃발 들고 스푼 갈 때 반장을 세우거나 선생님이 깃발 들고 따라오세요 하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따라오라 할 때 깃발 들고 앞에 가서 뒤를 어떻게 봐. 어디로 가는지. 선생님이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이리로 갈 수도 있고 하나 둘 앞에 가던 놈이 이리로 가고 있어라. 미우면 이쪽으로 가봐. 그럼 길 잃어버리죠. 영인들은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고 영계의 길은 무한대, 무한대. 그죠? 부모님이 계시는 천국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어? 육신 쓰고 모셨던 기준, 육신 쓰고 아버지를 만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체 성주를 마시고 축복받았잖아요. 우리들이 종족적 메시아예요. 우리보다 이제 먼저 축복받고 종족적 메시아가 돼서 간 분이 있으면 그분 협조해서 따라가겠죠. 그래 그 선봉장이 앞서서 아버님 앞으로 안내를 해야 가는 거예요. 재림 부활로 본 종교 통일. 여러분들이 원리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에게 협조해서 그가 영계 갈 때 따라가는 거지. 조상 예언했으니까 영계 좋은 자리 가서 나한테 협조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기쁘게 살아야 선의 역사로 협조하는 거예요. 절대 선영으로 축복을 했어. 근데 내가 자꾸 나쁜 짓 하고 쉬고 있어. 어? 그러면 조상들도 그 집에 와서 다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면 쉴수록 무거운 거예요. 그 집은. 왜? 조상들은 알아. 영계를 알잖아요. 축복과정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 줄 아는데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쉬면 식구들이 진짜 절대 선령으로 주상 축복을 210대까지나 이렇게 해놨던 가정이다. 그러면 그 언니가 쉬고 있을 때 그 집안에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애기들이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재수없다. 교회 가니까 그러냐. 뭔 일이냐. 왜 이렇게. 응? 아이고 요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못 가. 응. 그건 교회 가라고 으름장 넣는 거예요. 으름장 알아요? 경고. 교회 나가라고 원리적으로 살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너희가 한번 봐주겠어? 아이가 실수했을 때 엄마가 한 번은 용서한다. 다음에 똑같은 실수하면은 맞을 줄 알아. 근데 두 번 실수해서도 엄마가 두 번 실수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때린다고요. 그럼 몇 대 맞을 거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두 번? 세 번째? 용서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경고는 자녀를 다치게 하면 어머 기도해야겠네. 아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느끼라고 하는데 왜 축복과정은 본질적으로 아버님의 절대 축복을 저기 성주식을 했기 때문에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니까. 그래서 자녀를 다치게 해서 경고를 하는데 몰라. 그러면 축복식을 해놨다. 주상을 헤어냈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경고 들어오죠. 그러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교회 안 나오는데 일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동안의 주상들이 선하게 살은 공적이 있는 집. 공적이, 이렇게 수평이라면 공적이 조상들이 선하게 살아서 이렇게 싸놨어. 근데 내가 원리적인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럼 그걸 자꾸 깎아먹고 있어. 그러면 이제 수평이 되면은 어디 땅 속으로 깎아먹잖아요. 구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지금 교회 안 나가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부자예요. 그건 조상공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 부자가 원리적으로 제대로 안 살잖아요. 3대를 못 간다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3대면 90년, 1세기가 가기 전에 그 후손이 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면. 근데 지금 그 소리 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부모라면 내가 고생해도 자식이 나보다 내가 100을 고생했으면 자식은 50만 고생하든 90만 고생해도 엄마보다 엄마 아빠보다는 고생을 좀 덜하고 살았으면 하고 바라는 게 부모예요. 나보다 더 고생해라. 난 100 했으니까 넌 120 해야 된다. 그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영계 가서 봐도 같이 협조할 때 자식이 사는 걸 볼 때 그 고통받으면은요, 본인이 내가 공적을 다 까먹고 왔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공적을 다 까먹었으니까. 그래서 지금이 여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국 민족은 조상을 모시는 예를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시켜 왔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다종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혈통, 혈손으로서 교육을 참 잘 시켜 오셨어요. 그래서 종의 종이었을 때, 종이었을 때, 양자였을 때, 서자였을 때 그 단계별인 교육이 있어요. 불교? 양자의, 양자신앙이에요, 양자신앙. 기독교? 서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또, 이슬람이다. 그런 뭐, 시간 지켜서 하는 사람들, 종의 신앙이 많죠. 뭐, 그 자연, 무속신들, 나무를 섬기고, 해를 섬기고, 막 이렇게 자연을 섬기는 신은 종의 종의 신앙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종교도 신앙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유교. 그것도, 되게 한국에 와서 꼽히고 기반 닦았던 거는 양자의 신앙부터 한국 민족 선민권으로 교육시켜 오지 않았나.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우리 한국 풍습하고 비슷해요. 유대 나라에 가서 살면 유대민족 법이 선민권이었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에. 그 하늘이 준비해서 교육시켰을 때 유교에도 족보로 해서 혈통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유대인은 이방민족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죽이잖아요. 무슬림들도 그랬어요. 자기 딸이 이방민족하고 결혼하려고 연애를 한다. 부모가 자기 딸을 죽여야 돼요. 그 결혼을 못하게 하고 차라리 죽여요. 왜? 영계를 앓으니까. 이방민족하고 피를 섞고 후손을 남겨 영계의 조상한테 부끄러운 종들하고 이제 결혼하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되느니 차라리 순수한 순결한 모습으로 영계에 가라. 그래서 사형을 시켰어요. 한국 민족도 그래서 아가씨 때나 결혼해서도 여자는 은장도를 찾잖아요. 누가 겁탈하거나 위험한 일 생길 때 자결하라고 한 거예요. 몸을 더럽히지 말고. 그 얘기는 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도. 그래서 한국 민족들은 옛날 선조들부터 그런 교육이 철저했어요. 더더욱 여자라 하더라도 종갓집. 종갓집은 뭐냐면 큰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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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들. 큰아들로 내려오는 집을 종갓집이라고 그래요. 근본, 근원된 집이다. 그래서 종갓집의 장손들. 우리 저 왕가법으로 얘기하면 세자가 되는 가문이죠. 그런 가문의 아들, 딸들은 이 작은 집의 할아버지라도 여기에 손잡벌이요. 종갓집의 손자면은요. 인사를 했어요. 함부로 못 대했어요. 그래서 종갓집의 장손이다. 그러면은 작은 집의 할아버지가 가셨었어도 종갓집 장손이 지나가신다면은 먼저 지나가시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민족도 그 법궤 석판 성막을 짊어지고 성막시대에 모세시대에 이주할 때도 제사장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종갓집이라는 게 제사장 집안 아니에요?
제사장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잖아요. 제사장 외에 법궤가 모셔놓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그 법궤가 모셔놓은 지성소 제사 지내는 장소, 유대민족이 이주를 할 때도 꼭 제사장만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괜찮아, 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고 오면. 근데 딴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다 죽어서 시체가 나왔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한국도 종갓집의 종손, 그 큰아들 큰아들을 내는 큰아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잔을 올리잖아요. 큰아들이 우선권이에요. 작은아들은 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돼. 근데 큰아들은 빠질 수가 없어. 그래서 큰아들이 꼭 제사할 때 왜 여러분들 경배하고 잔 올리잖아요. 큰아들이 하죠. 큰 집의 아들, 딸.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유산도 큰 집의 장손에게 50%인가? 그래서 나머지 50% 가지고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현대 아버님이 오셔서 탕감복귀가 되면서 차자도 사람 대우받고 딸도 여성해방을 하면서 지금은 상속권이 똑같아졌어요. 이거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장손집, 제사 지내는 집이 상속권이 제일 많았어요. 부인하고. 근데 지금은 아들, 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장손들이 뭐라 그래요? 나만 아들이냐? 너도 아들이니까 너도 제사 지내자. 그래,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집도 있더라고. 우리 집에서 추석 지내면 너네 집에서 설 지내고, 우리 집에서 뭐 지내면 너네 집에서. 근데 그렇게, 그건 정성이 아니에요. 제사라는 얘기는 종대를 지킨다는 얘기는 중심 축은 함부로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천복궁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축복가정들이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소속이 뿌리를 내려서 큰 나무로 거기서 성장을 해서 나무가 우거지면 새도 벌도 막 달라들잖아요. 그렇게 뿌리 내리게 정성을 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도요, 함부로 뿌리를 옮겨서 내 기분 나쁘다, 이 목사 재수없고 나하고 안 맞아, 그렇다고 난 교적을 옮겨서 나 딴 교회 간다, 그러고 이렇게 나그네 같이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언제 말라 죽을지 몰라. 나무를 여러분들, 나무가 큰 나무일수록도 그렇고 작은 나무도 때가 있어요. 4월 식목일 전후로다가 나무를 심어야 잘 살지, 지금 나무 뽑아서 기분 나쁘다고 가지고 어디 가서 심어봐요. 죽지. 그래서 함부로 원리를 아는 사람은 교적을 옮길 때 그렇게 안 옮겨요. 부득이 내가 지방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갔다. 아빠 회사 때문에. 그러면 소속된 목사님에게 집에 이러이런 사정 때문에 이사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큰 교회니까 그렇지만 자기 지역교회라도 저번에 이렇게 가게 돼서 교적을 옮깁니다 하고 있던 곳에 고하고 인사를 하고 저쪽에 가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제사를 모시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민족 속에서 다 교육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큰 집에 큰 아들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조카가 어려. 그러면 작은 댁에서 모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집에서 제사를 차려놓고 별도로 고하는 식을 해요. 큰 아들이 돌아가셔서 이 조카가 클 때까지 당분간 둘째 집으로 갑니다. 조상님들 착각하시지 말고 다음부터 제사는 저희 집으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상주라기보다 그 제사 제주가 보고식을 하고 여기서 친고식을 명절 때 끝내고 가져가서 그 집에 또 차려놓고 여기서 지냅니다 하고 신고식을 해요. 이렇게 옮기게 돼 있어요. 제사도. 근데 우리 집에서 하고 나서 다음부터 니네 집에 해야. 그럼 그냥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려줘야지. 우리 집에 신방 오세요 하고서도 내비가 지금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어디로 오셔야 찾아가지. 아무리 무형의 세계되지만은 여러분들 영인들은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한 거는 안다 모른다. 몰라요. 육신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은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육신 쓰고 있을 때 다만 사랑의 화신체, 사랑의 심정 세계가 되면은 어? 무지함이 없잖아요. 사랑한다, 안다는 얘기는요. 어? 지적으로 무지가 지적으로 개발됐다는 얘기는요. 입체성이 형성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찾아갈 수 있어요. 완성한 인격을 가지고 연계를 갖다. 그 사람은 어디라도 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제사도 모두도 먹고 배고프다고 하는 조상이 많아요. 그건 왜? 조상에게 후손에게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후손이 조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르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왜 안 지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것이 미신이라고 안 지내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아버지가 와서 어머니를 만나 축복식을 해서 조상 자리로 서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상 자리에 못 섰어요. 중보자로 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중보자로서 조상이 못 됐어요. 그래서 주님이 올 때까지 수절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부도 나오고 수녀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제사는 제주,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아야 지내지, 부모를 찾아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나 모든 불교에서 통일교회는 제사를 지내대요? 이상해요? 우리 부모를 찾았으니까. 아버님이 초창기에는요, 상갓집도 못 가게 하고 제사 안 지냈어요. 부모님이 승리권을 갖춘 다음에 제사 지내는 법이 선포가 됐어요. 처음부터 지낸 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안 지내잖아요. 응? 총각 처녀로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무슨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 아담 혜와가 자녀가 세서 사위기대가 돼야 가정이 정착돼서 응? 부모를 공양하는 봉양, 부모를 받드는 제사가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은 여러분들 원전에 가보면 알지만 옛날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과일을 아래 위에 깎아요. 응? 그래서 탁 집안마다 다르지만 다 깎는 집도 있고 한 개만 과일 같은 거 깎아 놓는 집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냈어요. 아버님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통일교회 제례법도. 응? 연계를 확실히 아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어? 기쁘게 인류가 같이 종족이 나눠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부모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제사를. 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조상은 하나님과 참부모님이기 때문에 그걸 회고하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응? 그래서 아버님이 참부모로서 승리권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독교 유교 문화 같이 이렇게 깎아서 제사를 지냈어요. 원전에서도. 과일 같은 것. 그래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의 제사상이 달랐어요. 근데 참부모님 승리권을 선포하시고 난 사람부터는 산 사람이자 죽은 사람은 없다. 영원히 산다. 그래서 그대로 과일 같은 거 안 깎고 지금은 그냥 차려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깎아서 제사 안 지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우리 그냥 먹죠. 그래서 똑같이 안 깎고 상 차려요. 그게 축복과정들이 아버님이 제례법을 아버님 복귀 섭리를 완성하시는 그 정도? 성장? 완성이죠. 아버님은 이미 뭐 다 완성 실체로서 그 세상 앞에 그걸 탕감 복귀해 나오시면서 직계 하나님이자 참부모님이자 그 승리권을 갖출 때 양자의 자리, 서자의 자리, 응?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올 때마다 그런 것이 그 풍습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탕감복귀 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깎지 않고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이제 교장님 가정에 우리는 다 축복가정이니까 제사를 지내는데 깎아놔요.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이제 안 깎으니까 안 깎고 차리자. 안 깎고 차렸더니 거기 뭐야 6,500쌍? 6,500쌍 우리 그 도련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형수님, 아버님 안 깎거든요. 어차피 이거 지나고 나면 조상님들 깎아드려야 되니까 우리 그냥 다 깎아놓읍시다. 그러면서 다 깎더라고요.
깎아서 드려야지 예의죠 하면서 깎는데 아버님이 안 깎고 상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뻗쳐나가서 성장한다 그러면은 인류 역사의 응? 모든 역사가 밟아온 과정의 종때 제주예요. 축복과정은 종족적 메시아로서 우리가 제주예요. 종갓집에 장손 며느리가 응? 우리 큰 집이 있어서 그 집이 장손 며느리가 아니고 축복받은 내가 장손 며느리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종갓집의 장손 며느리다. 심정적으로 복기섭리 역사에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새로운 아버님의 참가정의 문화 그것을 우리가 새로운 평화세계의 문화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모르면 사실 교구장님도 둘째예요. 아들로는 둘째죠. 형님 계세요. 그것도 기성가정이지만. 그렇지만은 제주. 우리가 종손이다 그래요. 우리 그 형님의 기성축복받고 저 아들들 결혼하고 오래 있다 기성축복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들어오기 전에 이미 결혼하신 분이니까 아들딸이 1세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으로 이어간다. 그래서 나는 우리 쌍둥이 큰아이 보고 네가 종손이다 그래요. 우리는 축복가정의 가계도는 달라요. 근데 되게 나는 작은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종갓집의 종손으로서 제사 지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큰 집에 가서 차리는 거 볼 때 아는 척을 안 해도 어? 아 뭐뭐 준비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사모님은 홍씨 가문의 종갓집의 종손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너 살 됐을 때부터 제사상 차리는 걸 우리는 명절 때마다 그러고 족보 갖다 놓고 족보 찾는 거 몇 대손 할아버지가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너는 몇 대손이고 태사홍 할아버지의 경력 공파에 37대손에 뭐냐 맨날 들었어요. 그러고 상은 어떻게 차리는 거다? 그러면 제사상 차릴 때 여자라도 알아야 음식 준비를 해서 준비하고 혹시 남자나 누가 못 놀 때 어떻게 상을 차리는 기본은 알아야 된다. 근데 교구장님도 종손 집안이에요. 그래서 결혼 딱 했는데 할아버지 제사가 왔어요. 할아버지 5월 5일 단원날인데 할아버지 제사가 왔는데 그러니까 육신의 시어머니죠. 지금 권사님이지만 살아계시죠. 우리 권사님이 내가 이제 종갓집에서 종손으로 자란 걸 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험이 있죠. 시험 테스트하죠. 쌀만 줘놓고서 할아버지 제사라고 해서 갔는데 새기가 시집 왔으니까 새기가 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봐라 그러는 거. 아무 반찬거리도 안 주고 그때는 불 떼서 밥할 때예요. 불 떼서 밥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정 동네는 불을 떼도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뗐고 여기는 그 벼를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벼를 뿌려서 불 떼는 곳이에요. 평야라. 논산 뜰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어. 근데 이 돌리면서 불 떼는 것을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리면은 왜 자꾸 꺼져 불이. 그래가지고 밥을 안 쳐서 하얀 쌀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서 하는 것 같이 귀한 자녀일수록 모르는 게 없이 무지가 사망이에요. 알고 나야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친정에서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다 배웠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웠고 그러니까 제사상 차리래도 한나도 안 무서워요. 하지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배워가지고 차리라고 못해요. 공포가 오죠. 어떻게 어떻게. 이상세계는 공포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한 것을 자랑할 때는 기원절 이전이에요. 기원절 이후에는 몰랐습니다. 그거는 기원절 전의 사람이에요. 그래 다 알아야 돼요. 알므로 말미암아 행동할 수 있는 의로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모르면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불이 꺼졌다 켜졌다 했으니까 밥이 질게 됐어. 근데 제사밥은 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꼬들꼬들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근데 이 풍구질이 안 되니까 밥이 질게 돼버렸어. 그러고 지방마다 조금씩 풍습이 달라요. 우리 홍씨 가문에서는 김을 놓잖아요. 그러면 4등분을 해서 이렇게 놨어요. 4등분을 해서. 근데 우리 교구장님 박씨 가문은 그 통째로 놓는 집안이요. 근데 새해기가 해봐라. 어머님이 그랬으니까 나는 4등분을 딱 잘랐지 뭐. 그래가지고 산을 차렸어요. 근데 밥을 불어오셔가지고 제사밥을 즐기겠다고 막 혼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이거 뭐 변명? 소용없어요. 그거는 더 화만 나게 하죠.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안 해봤다. 그 자체는 벌써 결혼할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것까지 경험을 못하고 이거 하는 방법으로 이걸로 했더라면 물을 조금 덜 벗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질어가지고서 이제 어머님은 화가 났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저 이렇게 시접을 놓고 하려면 아버님이 하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러니까 어머님이 제사밥을 새해기 보고 하라고 그랬더니 질게 했다고. 이제 시아버님한테 그랬어요. 근데 다 사람이 야단, 그러니까 어머님은 무섭죠. 야단을 치는 거지 그게. 내가 또 밥을 질게 했으니까 죄인이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명답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새해기가 한 거는 이해할 거야. 그래. 조상들도 새해기가 처음 차린 거니까 이해할 거야. 그러고 왜 물어보고 하지? 우리는 김을 안 자르는데 왜 자르느냐? 그러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다 자르는 줄 알았어. 다 우리 집같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잘라서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차리라고 해서 했으니까 그냥 저희 집에선 잘라서 했는데 다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지만 가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조상들이 이해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저 내 우리 홍씨 스타일로 해서 제사는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르면은 무지하면 사망권이에요. 이번 이제 추석이 오죠.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다 나눠줬죠. 이거는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기본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클 때마다 1열, 2열, 3열, 4열, 5열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기 제사상은 5열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행사상도 천정궁 같은 데 가도 5열이 사실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아버님의 그 성화 기원절이 지난 다음부터는 상 차리는 법이나 그러고 이제 그 예법이 정례화돼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 복귀 섭리의 주인의 자리를 획득할 때까지 우리 한민족들을 하늘을 모시고 조상을 모실 수 있게 교육시켜 나왔던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뼈가 돼서 모든 것이 그 옛날 조상들이 교육시켜 온 것이 아버님이 그게 아니다. 그러고 새로운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참부모예요. 거기서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클 때 이것을 어떻게 외웠냐면 나는 클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맨날 듣던 것이 앞줄이 앞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조상으로 볼 때는 신의를 모셔놓잖아요. 지방 써서. 그 모셔놓은 자리부터는 거기가 1열, 2열, 3열 조상의 자리로 보는 게 예의상 맞아요. 그런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볼 때는 맨 앞줄이 과일이에요. 그 다음이 채소계통. 그러면 그 다음에 탕. 그 다음엔 젓갈. 그 다음에 이제 국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클 때 외우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시험을 봤어요. 아들, 딸을 앉혀놓고. 제사상 그려보기.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런 거지 명절 때 시험을 봐요.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아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은 뭐 과일을 하나 더 준다거나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세배 돈을 돈으로 줬던 적이 없어요. 그 세배를 하고 나면은 음식을
정성껏 과일 같은 걸 깎아서 떡국하고 해서 접대를 했지 돈으로 주는 것은 근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제사 지냈던 음식들을 정성껏 깎아서 먹고 가게 세배 오면은 접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그 과일 접시를 예쁘게 깎은데 우리가 먹고 싶은 과일이 조금 더 많이 드는 거를 격려 차원에서 1등 하는 애에게 주고 그런데도 그걸 악을 쓰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시켜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은 저 애들도 뭐야 지능과 심령과 지능이 발달돼서 만물이 내 몸과 마음이 일체권이다 보니까 현찰이 아니면 안 해요. 말을 안 들어먹어.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돈 몰랐어요. 응? 고등학교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노트 사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노트가 1,000원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5,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러면 5,000원 받아가지고 노트 1,000원짜리 사고 4,000원을 노트 사고 이거 남았습니다 하고 갖다 드렸어요. 돈을 관리를 안 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지금은 심령과 지능이 발달돼서 여러분들 3분씩 빚지? 우리 나오미상 다 애우는 사람은 얼마? 그 다음에 못 애우는 사람은 얼마? 그런 지금은 그런 방법이에요. 그것이요. 어차피 용돈 주잖아요. 그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는 저 과일 한 상 더 받아 먹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과채탕적 맨날 그거였어요. 과일, 채소, 탕, 젓갈 그럼 과채탕적 과자라고 해서 어동육서, 홍동백서 해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머리가 동쪽으로 가고 꼬리는 서쪽으로 가고 그러고 저기 고기는 또 동쪽으로 가고 육고기? 그거는 서쪽으로 가고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에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면 또 앞에는 조율이시 맨날 그걸 설명하면 대추조 밤율 배이 감시 그래가지고 조율이시는 기본이에요. 그래가지고 감까지 요 네 가지 과일은 빠지면 안 돼요. 그러고 그 뒤에 사과 뭐 귤 바나나 오렌지 이거는 얼마든지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제사를 지냈는데 조율이시 막 딴 거는 많이 과일을 했는데 요 네 가지가 아니면 대추가 하나 빠졌다 그럼 제사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 네 가지는 이제 대추 밤 배 감 이거 다 뜻이 있어요. 유교에서 자손과 혈통과 부모를 존경하는 그 뜻이 다 있어요. 그러고 저 정부로 개인 가정에서 생각하면은 그런 걸 존중하게 돼 있고 종적으로 얘기하면은 씨가 하나서 대추는 임금이고 뭐 밤은 새알이 들어서 삼정승이고 배는 뭐 여덟 개가 어떻고 감은 씨가 여덟 개고 뭐 이런 내용이 각자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그런 설명을 해서 제사의 기본은 이 네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종족들 지금 제사 지낼 때도 이거는 다 해요. 그래서 밑에 과일이 열 가지 전 스무 가지 전 다 놓지만 그 네 가지는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 그 다음에 이제 채소잖아요. 나물. 근데 여기는 저 좌측에 이제 포가 사실은 촛대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삼색나물을 놨는데 통계적으로 삼색나물을 놓죠. 근데 천정궁에 상차릴 때는 7색까지 나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천복궁에서 행사 때 상차릴 때는요 5색나물을 놔요. 천정궁은 7색나물을 놓는데 보통 가문에서는요 삼색나물을 놔요. 근데 이렇게 여기는 지금 하나에다 놨잖아요. 하나에다 놓지 않고 따로따로 이렇게 세 개를 놓는 집이 많아요. 여기 이제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담아요. 목게다. 그래가지고 세 개를 놓고 간장은 반드시 놓고 그 침체라는 게 물김치예요. 물김치. 배추나 물에서 물김치 해놓고 그다음에 식혜. 근데 식혜가 식혜를 국물채에 넣는 법은 없어요. 거의다가 건더기. 왜? 밥알 있죠? 건더기만 해놓고 위에다가 대추로다가 빨갛게 두세 개 얹어요. 이렇게 썰어가죠. 대추를 얇게 썰어서 그 위에 식혜 위에다 얹이죠. 통계적으로 밥알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과일 놓고 채소 종류 놓고 이거 포는 빠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탕이 나요. 탕이. 그런데 보세요. 어동육서라는 게
어탕이, 어탕이라는 것은 여기 요새 되게 여러분들이 황태? 황태를 많이 쓰죠. 그럼 황태를 이제 같이 끓여, 사실은. 무도 넣고, 황태도 넣고, 두부도 넣고, 소고기도 넣어. 한 냄비에다가 탕을 같이 끓여서 세 그릇을 담아. 이게 이제 오탕 하는 집도 있어요. 오탕 하는 집이지만 되게 이게 삼탕을 하죠. 근데, 오른쪽에는 어탕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저 그 황태나 그런 걸로 한 포. 그리고 소탕이라는 건 두부 같은 거 넣은 거. 그거만 건져 놓고 밑에는 무를 그거만 다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되게 안 하니까 밑에는 무를 깔고 위에는 황태 보이게 하나는 두부만 보이게 그리고 하나는 소고기만 보이게 그래서 어탕 소탕 육탕이라 해요. 삼탕이라 그래요. 근데 어탕은 동쪽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어탕 소탕 육탕. 그러면은 어탕이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어전도 동쪽으로 가죠. 어전이라는 게 여러분들 동태전 알아요? 동태전 하는 생선전, 생선젓갈. 그러고 이제 조기도 해놓잖아요. 그러고 요새 전을 많이 부치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근데 그거 개념 없이 부치는 집도 있는데 원래 전통법은 어전, 소전, 육전 세 가지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적, 산적하죠? 그러면 반드시 두부도 했어요. 두부를 이렇게 생두부를 조금 두껍게 튀겨서 같이 넣죠. 그러면 육전과 소전이 그 소적이 두부죠. 그러고 동태 같은 거 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세 개의 전을 따로 놓잖아요. 그럴 때 어전은 동쪽, 육전일수록 서쪽으로 간다. 그렇게 상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랑땡 거기 산정 옆에 동그랑땡 있잖아요.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저기 동그랑땡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서쪽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이 두부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삼탕 하듯이 어전소적 어전이라 근데 적이에요. 적으로 할 때 전이잖아요. 전 부칠 때 어전소전 육전 세 가지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전을 많이 붙여놨어도 한 가지 종류 그러니까 송이버섯을 붙였다 뭐 호박을 붙였다 막 해가지고 예쁘게 막 차려놓는다고 하죠. 그걸 어디다가 쳐주겠어요. 채소나물이거든. 근데 가장 육지에서 소산한 것 중에서 가치 있게 쳤던 것이요 옛날에는 두부예요. 두부 콩. 그래서 육지에 가장 영양가 있는 게 콩이에요. 그래서 콩으로 만든 음식, 두부, 그리고 탕도 두부탕, 전도 그래서 두부를 그 생으로 쓸어서 소금물에 해서 이렇게 해서 놓는 집도 있고, 아예 소금을 뿌려서 거놓는 집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부는 빠지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어전을 놓고 소적을 놓고 육적 이게 뭐라 그래? 산적을 놓고 만약에 그 호박전을 했다. 그러면 소적 그 두부하고 어전하고 사이 그런 데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송이를 했다. 그것도 그 사이에다 놓죠. 근데 이제 산적을 소고기에 하지 않고 돼지고기도 했다. 그러면은 그 육전 쪽으로 놓는 경우도 있고 반반 섞어 놓는 집도 있지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놓는 순서가 동쪽으로 그래서 어동육서 그래요. 어류계통은 동쪽이고 육식계통은 서쪽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는 시접이라고 하는 것은 수저젓갈이에요. 수저젓갈. 근데 이제 밥하고 술잔이 있고 국도 있고 편, 떡 종류는 그 밥 있는데 같이 거기 이제 같이 나란히도 놓는 사람도 있지만 전하고 사이에 한 줄을 이렇게 중간에다가 떡을 놔요. 근데 이제 송편을 할 때 옛날에는 송편을 밥을 안 하고 송편 그 밥그릇에다 송편을 담고 국그릇에다가는 토란탕을 해요. 토란. 그래서 송편에 어울리는 국은 반드시 토란국이에요. 그리고 추석 때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핵곡식 핵과일로 했어요. 추석은. 그래서 조상들에게 먼저
신고를 하고 잡수시고 우리가 먹는다 해서 추석에 구할 때는요 핵과일 핵곡식이. 송편 같은 것도 핵곡식을 담가서 했어요. 그래 밤도 감 같은 것도 햇밤을 사서 다 했죠. 근데 지금은 너무 저장 능력이 좋아져서 핵과일인지 묵은 과일인지 우리도 몰라 보니까 뭐 그렇지만 가능하면 핵걸로. 그래서 저 추석 때는 송편도 핵것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뒤에는 이제 평풍을 치고 반드시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잔이 있죠. 강신잔. 응? 그리고 모사기. 이 모사기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잔을 그 술잔을 가져와서 술을 따러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나면 왜 다시 쏟아놓고 딴 사람이 또 올리잖아요. 그걸 모사기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고 이제 그 술잔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다 잡수고 나면은 밥그릇이 또 있어야 돼요. 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국하고 물하고 바꿔줘요. 그건 이제 제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래가지고 이제 건져 엄마의 부모 제사를 지낸 다음은 두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야지. 물이 언제 들어간다. 제사가 한참 지내될 때 끝나갈 무렵에 물을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물 떠오세요 여러분. 막 뛰어가지 말고 딱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아, 이때쯤 제사가 되면 요 물을 갱물을 찾으신다. 알으면은 절대 급할 것도 없고 당황할 것도 없어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보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전을 부쳐도 신나요. 그리고 상차릴 때 여러분들 가문에 이번에 이제 조상들을 모실 때 여러분들이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종손 며느리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을 우리가 황족이잖아요. 황족 축복 가정은 황족이에요. 역사의 황족은 없었어요. 2조 500년 왕족이에요. 진성덕 황제. 천지군왕 아버님의 희호가 그죠? 영육계의 참부모로서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제의 자녀로서 이 복귀의 길을 가면서 우리 축복 가정이란 이름은 황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황족은 옛날에 세자도 세자로 책봉되잖아요. 그러면 세 살부터 부모와 떨어져요. 그래서 왕세자의 교육을 별도로 시켜요. 걸음 걷는 거, 밥 먹는 거, 놀이하는 거, 옷 갖춰 입는 거, 모든 문화를 왕세자를 만들어가요. 문화를. 그냥 임금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왕세자의 그 교육법을 보면은 잠도요. 그 많은 서적과 그런 걸 공부시키면서 모든 예법과 그 나라 군왕 임금이 되기 위해서 왕족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황족의 남며느리예요. 내가 시발점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아버님 살아계실 때 축복받았잖아요. 아버님의 후손의 번식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들, 딸에게 이 제사법을 가르치죠. 근데 복귀되기 전에 여기는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어느 집에서는 세 개 놓고 지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여유 있는 집이 다섯 개 놓고 지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 칸으로 쌌어요. 아이들 보고 우리는 황족의 가문이고 이렇게 싸서 많이 나눠 먹는 거다. 그래서 한 박스씩 사서 이렇게 싸요. 그들은 모르지만 복귀됐지만 우리 본전통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 개 놓던 사람도 먹을 사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나눠주면 되거든. 아니면 일요일 같은데 와서 언니 우리 차례 모셨던 건데 같이 나눠 먹어.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제사는 지내는 거예요. 제주는 종갓집은 많이 베푸는 거예요. 많이 베풀라니까 몸은 힘들어. 힘들지만 베풀고 나면은요 에너지가 나눠준 에너지가 나는 하나를 줬는데
하나가 안 와요. 반드시 뭐가 붙어가지고 와서 힘들지 않아요. 그거 나눠가지고 떡 조금 하고 뭐 조금 해가지고 거기서 홀딱 먹어 치우고 나눠줄 게 하나도 없어. 친척이 왔는데 엄마 그 송편 맛있던데 있어요? 아까 다 먹었잖아. 조금밖에 안 만들었어. 이거는 왕족이 아니에요. 우리 천정, 우리 천복공도 행사 때 많이 쌌잖아요. 그건 나눠 먹으니까 기쁘죠. 사실은 천복공에 상을 차린다. 그러면 지금 협회에서 주관할 때도 있고 천복공에서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성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제사 음식을 준비한다. 바로 시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이걸 준비할 때 천복공에서도 뭐 자녀의 날이다 뭐 행사한다. 그러면은 어? 최소한도 한 달 전에든 일주일 전에든 그 메뉴를 짜잖아요. 어? 그러고 어디 갔을 때 그게 있을까? 밤 같은 걸 미리 까야 된다. 그럼 미리 그러니까 1년 내내 정성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사 지내는 만며느리는 언제 제사다? 그러면 그걸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정성으로 살아요. 제사 지낼 사람이 막 싸우면 안 되잖아. 정성 드리는 제주가 막 싸우고 옛날에 천정궁에 아버님이 한남동 계실 때 경배식에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별 생활하고 목욕 제기하고 정성 드린 사람 참석했어요. 아버님 칠순 잔치 할 때 리센제스 예술회관에서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인데 가정들 몇 가정만 초청했어요. 먼저 리센스 예술을 가니까 많은 가정이 앉았지만 지방에서는 많이 못 왔어요. 근데 거기를 참석하기 위해서 아버님 칠순에 가기 위해서요. 응? 야, 그때는 저 예복을 입고 참석했어요. 예복. 그러니까 양말서부터 하얀 고무신, 응? 하얀 팬티, 하얀 내복, 하얀 거 모든 것을 하얀 거로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 거 입고 가지 않아. 그걸 빨아서 탁 털어서 말려가지고서 두 번 세 번 빨아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다린 것 같이 예복도 새로 다 깨끗하다 하더라도 옛날에는 동정을 달잖아요. 예복도 치마 조거리 속에도 그걸 다 새로 준비해가지고 차려입고 갔어요. 그렇게 근데 거기 행사 참석했던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것을 못 잊느냐? 정성 들이고 준비했던 기간이 한 달이라면 거기 참석한 시간은 30분도 안 되잖아요. 정성 들이지 않고 갔다 왔다 30분을 참석했다. 그럼 내 게 아니에요. 몸만 참석한 거예요. 근데 한 달 내내 정성 들이고 참석했으니까 그 정성의 30분이 한 달로 확장돼서 언제나 충만해. 여러분, 네 일생이 내가 100년을 살고 간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1년을 살고 있다. 한 달을 살고 있다. 그럼 무엇을 가까이 있는 일주일을 산다. 내일 일요일이죠. 그러면 오늘 일요일을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일요일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죠. 그러면 일주일 내내 정성으로 살아요. 하루가 주인의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 하루가 8일 만에 그날을 안식일만이 아버지의 날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8일간이 안식일을 맞기 위한 준비예요. 내가 이번에 둘째 아들 티셔츠하고 엄마 바지가 없어서 하나 샀어요. 그래. 그래서 일요일 날은 그래도 와이셔츠를 입고 오니까 캐주얼을 샀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식일 날 입으신 다음에 입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날 산 날이 안식일 날 샀어. 보니까 사기는 고 이튿날 입고 싶어서 샀는데 안식일날 신고하시고 입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 그러네요. 일주일을 기다려놓고 덜어놓고 근데 그 옷이 그렇게 정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들을 안식일 지킬 때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모님은 경배식 때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쳐도 성전에서 경배식을 했어요. 우리 애기들 태어나서 100일이 안 돼도 솜으로 싸가지고 들고 나갔어요. 거기 성전 바닥에 쳐도 거기다 눕혀놓고 경배식을 할 때 내일이 일요일 경배식이다.
그러면 토요일 날 옷 같은 거 뭐 같은 거 샀던 거 보다도 깨끗한 옷 아이들 머리맡에다가 다 놔요. 양말서부터 속옷서부터 싹 놓고 새 옷이 들어오거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이거 일요일 날 경배할 때 입고서 학교 입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학교를 입고 갔어요. 지금은 뭐 옷이 싸니까 언제나 새 옷을 입으니까 뭐 여러분들 아들 딸은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새 옷 한 벌 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요일 날 입어야 평상시 학교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참 거룩하고 먼저 신고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다. 그러니까 일요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요일 날은 예쁜 거. 그러면 1년 내내 일주일 내내가 은혜롭죠. 일요일을 준비하고 그립고 사무치게 사는 사람은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는 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은요 방황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거기를 정성을 들여서 예쁘고 아름답고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까.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돌아오는 일요일 날은 안내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예쁘게 하고 한복을 입으려면 립스틱이 진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양장보다. 그러면 또 립스틱을 좀 진하게 바르고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그럼 일요일에 가서 내가 아이보리색 저고리를 입을 거냐 블루 칼라의 저고리를 입을 거냐. 어떤 언니가 나는 요 칼라가 더 잘 어울린다는데 그럼 내가 일찍 가서 내 사이즈로 맞춰 입고 앞에 쓸 거냐 뒤에 쓸 거냐 내가 정하는 수도 있지만 지금도 자기가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도 행복해요. 그런 목적점이 없는 사람? 가게 되면 가지 뭐. 왔어. 성전님이 앞자리는 비었지만 뒤에는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 그럼 밖에 나가서 앉아 있어. 그러면 혼자 앉아 있으면서 영상을 본다? 직접 성전 안에 들은 것보다 밖에 있으면요.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이건 다 경험이에요. 그러면 생각 정리가 안 돼요. 왜 목숨 걸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냐. 아버님 때도 아버님 말씀해 보면은 먼저 우리는 그렇게 아버님 같이 실천하기는 쉽진 않지만 예배 시간에 대해서 나와요. 듣기를 보면 예배 시간이 됐을 때 영적인 문이 성전의 문이 닫힌다. 예배 시간 후에 오는 사람은 와서 영적 분위기를 흐린다. 아버님 말씀에 나와요. 그 얘기가 뭐겠어요? 준비하고 온 사람, 일주일 내내 정성 들이고 온 사람은요, 목회자로부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앉으면서 아버지를 만나요. 오고 가면서 만나요. 아버지와 나가 24시간 동행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우리가 많이 웃으면 엔돌핀이 돌아서 건강이 좋아진다고 그러는데 엔돌핀보다 바이독신? 할머니의 사랑이죠.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과의 접점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1년 내내 일평생 그래서 정성 들이고 사는 사람들이 일평생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실행해보고 한 달을 실행해보고 1년을 실행해보고 그러면 알아요. 아 요번에 하나님 날을 한다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정성을 드릴까. 이름 없이 빚 없이 요번에 상 차리는데 내가 사과는 내가 해야지. 아니면 내가 가을에 귤 자녀의 날이 되면 귤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귤이라도 한 박스 해야지. 실지 하든 안 하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더 위해 줄까? 어떻게 더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까? 이게 정의예요. 여러분들이 명절이 돌아온다. 추석이 돌아오죠. 사랑하는 사람. 아, 생각이 나요? 추석 날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는데 너는 어떻게 남편 옷을 그지같이 입혀가지고 왔냐?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해. 근데 정성이 연결된 사람은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참 가정의 위상, 우리 가정을 종족적 메시아로서 종족 앞에 나타날까? 왕세자가 옷 입는 훈련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옷을 입히고 어떤 양말을 시켜서 나타날까? 그럼 거기 오시는 친척분들 양말 한 걸씩이라도 어? 아침에 이거 새 양말 신으시고 차례 지내세요. 나눠줄까? 이런 계시가 와요. 그런 걸 준비한 자는 명절이 기다려지죠. 근데 아 일하기도 싫고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기 싫어. 당신만 다녀오세요. 여기 바쁘다고 하세요. 더군다나 일요일이니까 뭐 종족적 메시아는 그럴 수 없죠. 지금은 내가 교구장이 돼서 그렇지만 복귀된 집안이지만 명절이다 제사를 한 10년 가까이는 나는 3일 전에 항상 갔어요. 3일 전에 가서 내가 다 준비해서 제사 준비를 했어요. 우리 맏동서 있죠? 응? 손아래 동서 3, 4명 돼요. 교구장님이 가면은 제사 지낼 때 적게 손님이 와야 50명. 평균 70명, 80명 모여요. 3일 전에 가서 어머님하고 다 준비했어요. 쌍둥이 어릴 때도요. 유모차 해가지고 쌍둥이 데리고 가서 다 준비했어요. 쌍둥이 임신 중에도 그렇고 발이 붓고 뭐 내가 진통제를 주머니에 넣고 살아도 3일 전에 가서 제사 준비 다 했어요. 제사 끝나고 마무리해줘서 일주일을 시댁에서 보내고 왔어요. 종족의 기반을 쌓을 때까지 종족의 작은아버님, 큰아버님 우리 식구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축복가정이라는 걸 알 때까지 응?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교구장님 작은아버지가 두 분이신데 큰 작은아버지가 지금은 대전 사시지만 서울에 계실 때 독산동의 그 제일 큰 장로교회 장로예요. 작은어머니가 권사고 그 사촌형이 장로고 부잣집이거든. 헌금을 제일 많이 하니까 뭐. 그러니까 그 부잣집이고 잘 나가는데 하필이면 통일교회 목사냐고. 그래서 교구장님 엄청 핍박했죠. 누구한테? 형님 네 분한테.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 동서하고 동생만 왔다 가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필이면 통일교 목사냐고. 이단교회. 그걸 평생을 비난받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가정을 이루니까 혼자 외로울 때 메시아 길을 갈 때는 비난받았지만 가정을 이루면 부인이 회복시켜야죠. 그래서 나는 먹을 게 없어도 작은 아버님들, 그 종족들 응? 양말, 설날이면 양말 세트로 사가지고 가서 설날 다 신고 애기들까지 새 양말 신고 차례 지낼 수 있게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종족들, 가정들 선물 다 사갔어요. 10년 이상. 어려워도 쌍둥이 우유 먹일 게 없어서 많이 굶겼죠. 그래도 종족들에게 했어요. 함을 우리 친정에 가서 고춧가루라도 갖다가 조금 싸서 이건 좋은 거니까 잡수시라고 해가지고 뭐 다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작은 아버님이 자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 아들도 거기에서 결혼시키고 싶네 이라고 나오셨어요. 막내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예편하셔 그만두셨는데 그때 교감 선생님이셨어요. 작은 아버님이. 교구장님 집안은 다 뭐 학력들이 좋죠. 가문이. 아버님 우리 아버님도 철도 공무원이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것을 제가 가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벌써 3일 전에 와서 둘째가 고생했다? 어머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이고 애기 들고 힘들대 와서 고생했네? 작은 어머니 얘기하죠. 응? 종의 종을 통과하지 않고 주인의 자리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받자마자 희생의 길을 가야 돼요. 종족 복귀를 위해서. 복귀된 집안이긴 하지만 응? 복귀됐다고 믿으면 안 돼요. 나는 심정적으로 식구죠. 복귀됐다고 안 믿었어요. 교구장님 밑에 시동생들 신우 축복받을 때 속옷서부터 모든 축복 빌고 내가 다 했어요.
우리 시댁에서 일을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내가 다 데리고 있다, 다 축복 받쳤어요. 그런 희생의 길을 간 것 같지만 보람이죠. 우리 다 믿음의 아들, 딸이기도 하지만 그런 종의 종이죠. 몸은 힘들죠. 잠 못 자죠. 먹을 거 입을 거 못 하죠.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학교 교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는 그렇게 옷도 못해 입냐고 맨날 걔가 옷 갖다 줬어요. 사모님이면서 옷도 그렇다고. 교구장 할 때까지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여동생이 옷 사줬어요. 우리 교구장님이 나중에는 나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만 사오라고 하라고 막 이제 남자의 자존심이 나오기도 했지만 그렇게 해서 계속 그 기반을 닦았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장로님이지만 다 팔남매 다 모아놓고 여러분들을 다 합쳐도 저 둘째 며느리하고 바꾸지 않겠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 같이 제가 저 나라 가더라도 형제 우애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딴 사람은 뭐해라 뭐해라 유언했어요. 저한테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에 오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연계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종족들 앞에 어떻게 인정받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교구장님 어머니지만 권사님 모시매 생활 잘 하시죠? 지금 94시세요. 살아계세요. 그 뭐 우리 교구장님 집안은 모시매 생활은 통일가에서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절대적이세요. 거기는 제사 지내도 이런 제사 준비를 하기 전에 그 집에는 하나님 접시, 하나님 시루, 하나님 쟁반이 다 있어요. 거기 논산 할머니 밑에 대전교회 모시매 집안이에요. 그래서 제사 지내기 전에 먼저 다 전 같은 거, 떡 같은 거 해서 교회의 냉장고에 갖다 드리고 와야 제사 준비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제가 신앙적으로 장로 권사님이지만 굉장히 존경하죠. 참 존경했어요. 나는 그렇게 못 모셔봤어요. 어떻게 모시느냐? 시장에 가서 갈치를 한 마리 사왔다. 그럼 그 교회장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나물을 사왔다. 권사님, 장로님, 시장 다녀오면 교회장이 알아요. 여러분들 신약 시장 갔다 온 거 교장님이나 목사님이 압니까? 왜? 반드시 가운데 토막은 튀겨서 교회 목사님 갖다 드리고 와서 머리하고 꽁지만 잡수세요. 나물도 묻혀서 그 타파가 있어. 다 골고루 담아서 교회 교회사님 갖다 드리고 와서 잡수세요. 그렇게 살겠어요? 내가 그래서 권사님이지만 우리 장로님이나 이제 돌아가셨지만 교장님 아버지 장로님도 승화하실 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영계 가노라 다 인사하시고 갈 때 그 이제 동생이 영안이 열렸을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셔가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 식구가 아닌 사람이 그 영계 교구장님이 저기 강의할 때 얘기하시잖아요. 영계 들어가는 거 어떻게 아버님이 가시는 걸 봤어요. 그 저기 동생이 남편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렇게 편안하게 가셨어요. 다 말씀하시면서 잘 있으라고. 어? 지금 권사님 뭐 지금 살아계시지만 그렇게 모시매 생활이 철저했어요. 근데 90이 넘으시면서 조금 흐려지시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살림을 못하니까 지금 삼반상 일본 며느리가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갖다 드리라. 교회에 갖다 드리고 왔냐. 근데 이제 지금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일본 사람 고집이 있잖아요. 네, 갖다 드렸어요. 근데 내가 교회장한테 나중에 은근히 알아보면 안 갖다 줬어. 일본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끔 한마디 하죠. 동서 어머님 심정을 상속받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알으라고. 어머님같이 모시매 생활한 사람 내가 목회 40년을 가까이 해도 보지 못했다.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신 분이다. 아시는 것은 풍부하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혼했는데 첫날 제사 준비하는데 명절 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쟁반. 그래서 나는 그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어가지고 30분을 걸어가야 교회예요. 교회 가면서 이제 제사 거 준비하라고. 우선이 교회 거예요. 그러고 자녀들이 와서 용돈 주고 가죠. 그 자녀 이름으로 그 주위에 교회에 감사한금으로 다 들어가요. 1원 하나 쓰지 않으세요. 그럼 그 교회장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큰 아들이 얼마 주고 가고 작은 아들이 얼마 주고 간 걸 교회장님이 다 아는 거예요. 용돈 받는 것을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쓸 수 없다. 아들한테 뭐 해줬다고. 그러고 감사한금으로 다 하셨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지금 이제 90이 넘으시니까 거동이 그것도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그 다리? 거기서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엉덩이가 주술 만져가지고 허리를 못쓰게 돼가지고 지금 조금씩 걸으시지만 그래서 그래요. 40년을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다 와서 하루 일과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교구장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정성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교구장님 사실 교회 입교는 70년대지만 할머니? 할머니도 독신 축복받고 연계 가셨어요. 그러니까 데스로 보면 우리 아이들이 4대의 통일신앙이죠. 그런 정성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빚지지 않고 부모님을 모시는 거나 종족 복귀에는 그렇게 헌신하고 사셨지만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축복가정으로 들어온 건 처음이잖아요. 아버님의 축복받고 들어온 건 내가 축복가정이 처음이니까 종족이 통일교 목회자로 나가서 저놈이 잘했나 못했나 주시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해방해 줘야죠. 귀하고 좋은 거하고 좀 괜찮은 것 좀 다 챙겨놨다가 종족한테 베푸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족이 통일교회를 반대하지 않죠. 참 그 집은 성공했다. 정오 통일교회 간 거 그렇게 했지만 이단교회이긴 한데 장가 잘 가서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작은 어머님은 막 자꾸 비꼬긴 하지만 기성교 권사니까 하도 목사가 통일교 반대를 해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절 때나 제사 때나 그런 때 종족 복귀를 하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리고 종족 복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를 비우고 조금만 위에 살으면 돼요. 내가 조금만 절약해서 종족에게 베푼다. 그러면 종족들은 감동해요. 그렇게 복귀의 길을 가야 우리가 종족적 메시아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부모님도 우리가 자유롭게 만나서 우리가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도 영적 분위기가 좋죠. 흔들림이 없어요. 왜? 내가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하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잘 안 나요. 어떤 언니가 미워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말, 좋은 말이 나와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요.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요. 괜히 애기들한테 짜증내고 그런다고. 그러고 멀쩡하니 수고하고 있는 남편한테 화내고 저긴 집에서 빈둥빈둥 놀았으면서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내 가정 환경에 사탄이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길이 아닌 길을 갔던 구로 거기에 구로 집단이라고 비월리 집단이라고 어머님 말씀하셨잖아요. 옆에서도 그렇게 갔던 사람 지금은 좋아하는지 모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이 깨져나간다는 사실이에요. 왜? 좋을 것 같은데 길이 아닌 것은 지금 기원절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아요.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우리 가정과도록 기쁘게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다 보면 천복궁은 넘쳐요. 뭐 천복궁이 여기서 형제님이 목회했기 때문에 천복궁이 제일 심각하다. 엊그저께 목회자 사모들 몇 사람 모임 있어서 만났더니 언니 천복궁이 제일 심각하다는데 어렵죠. 지금 현재는. 헌금도 많이 줄었죠.
그래서 내가 헌금은 줄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식구가 있으니까 식구가 더 감사하고 더 보충할 수도 있고 응? 절대 나는 하늘이 살아있는 난 마이너스 안 난다고 봐요. 우선은 나겠죠. 그렇지만 더 감사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자꾸 생기면 감사하고 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응? 아버지 집이 어렵다. 그랬을 때 11조 하던 사람이 내가 10의 2조도 할 수 있어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극복하자. 마음만 뭉쳐지면은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속담에 콩, 콩이 얼마나 작아요?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콩이 동그란 게 하나가 아니에요. 한 개를 나눠 먹자는 게 아니에요. 본연의 아버님들, 본연의 세계에 가면요 콩이 응? 그 원이 조그만하잖아요. 콩이 반 나눠진 것을 한쪽이라고 그래요. 그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쪽을 먹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 명절을 맞이해서 종족들 앞에도 아버지를 증거하는 나, 나는 나로 말미암아 축복가정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축복가정이 됐기 때문에 아버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자는 거 아니에요. 아, 확실히 응? 문총재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들은 다르다. 응? 어떻게 교육을 시켰걸래? 응? 어렵고 힘든데도 저렇게 맨날 스마일하면서 살을까? 응? 닮고 싶다. 그게 더더 정적이 심정이 녹아나면 같이 살고 싶다. 같이 따라가 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 축복받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심정권으로 선봉장에 서서 나갈 사람이 우리예요. 다 알아요. 여기서 뭐 몇 가정이 가니까 어렵겠다. 재직임원들도 알죠. 교회가 왜 헌금이 줄고 예배인원이 주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심이 없는 젊은 사람들은 이 교회 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건 뭐고 또 그건 뭐야? 본연의 세계의 복귀의 길은 응? 가지 많은 데서 종대를 찾아 나왔어요. 응? 엉키고 설킨 실타래에서 근본을 찾아서 풀어오신 게 참부모님이에요. 얽히고 설키지 않은 깨끗한 데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게 당연하지. 사람이 들된 사람이 모일수록 시끄럽고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도를 가게 되면 영계 역사예요. 그런 사람이 몇 가정이냐가 중요하죠.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는 걱정 없죠. 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워도 부부가 하나 되고 아들, 딸이 이해를 하면 어려운 거 힘들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래서 어려운데 어떻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옛날 본부교회 청파동 우리 그 본부교회 고장할 때 우리 쌍둥이가 고3을 졸업했을 때예요. 졸업하고 대학 합격해놓고 두 달인가 세 달 여유가 있어요. 입학할 때까지 저기 언니 있네. 그때 알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리했어요. 그 본부교회가 암 3기 같이 전기고 에어컨이고 난방이고 다 안 됐어요. 교회 전원지가 오래돼서 다 암 3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장로들이. 비만 오면은 전기가 다 합선이 돼. 그리고 화장실이 비만 오면 그 배수가 제대로 안 빠져서 막 똥이 역류해. 1층. 1층, 2층이 다 남자, 여자 화장실이 반반이어서 또 조만하게 해서 위에는 안 막아서 남자 화장실에서 여자 소리 다 들리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 청파동 교회가. 이건 아버지 집을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가보니까 풀도 제대로 안 뽑아서 좀 지저분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 교구장님이가 3년 있으면서 정성 많이 들였어요. 2억 공사를 했어요. 돈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 집을 짓는데. 지하에 보일러 다 뜯어내고 지하에 주일학교 교실 그런 거 그때 다 만드는 거예요. 지하에 보일러실만 있었지 그 방 옆에 하나 있었고 그렇게 주일학교 교실 없었어요. 그거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고 또 하나 고치면서 요거 요거만 합시다. 요거만 합시다. 그래 고쳐 나가는데 2억 공사를 한 거예요. 봉고차마저 멎어가지고 봉고차까지 사놓고 어? 한 번 타보고 인사이동 돼서 갔어요. 그때 마지막 도배를 해야 돼요. 페인트 칠하고 도배하고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에어컨 고쳤지 저 화장실 고쳤지 뭐 고치고 뭐 고치고 하다 보니까 식구들이 몇 번 건축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 헌금이 나올 일 없죠? 근데 목회자 40일 수련이 있었어요. 12월 달에 남자만. 그래 교구장님이 목회자 수련을 들어가면서 사모님하고 상의한 것도 아니죠. 재직회장을 나오라고 하더니 그때는 사은비를 통장으로 할 때가 아니에요. 현찰로 다 교구장님 사은비를 드릴 때예요. 12년 전만 해도. 그런데 그 사은비를 그날 받는 날인데 이제 받아가지고 나를 주는데 예배 시간인데 재직회장님 나오세요. 교구장님이 이제 수련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배 성전 도배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면은 교회가 깨끗하게 모든 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3, 4천만 원이 또 있어야 돼. 그래서 식구들이 3, 4천만 원 있다 하면은 또 헌금해야 돼? 그렇게 4번, 5번 했으니까 지칠 수도 있죠. 근데 교구장님이 나오라 하더니 한 달 사은비를 장로님한테 헌금해버렸어요. 이것을 씨앗 삼아 교회 이거 마무리해 놓으세요. 그때가 어머님 회갑이에요. 어머님 회갑 전까지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식구들도 한 달 11조가 아니고 한 달 수입을 헌금하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청평 교육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생활비가 없죠. 그래서 나도 이제 쌍둥이를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아빠가 사은비 받은 걸 다 헌금하고 가서 돈이 없다. 없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해야죠. 고3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 생활비가 그때 250만 원이었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250만 원인데 없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들들하고 해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을 해서 엄마도 어떻게 살지 아직 기도해 볼 시간이 없었다. 아빠가 계시가 내려서 하셨나 보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잘하셨네요. 그러더니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고3 졸업했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벌어올게요. 그래가지고서 경희대학교의 한쪽에 뭐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이제 노가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서 그 이튿날 알아봤는데 경희대학교 짓는데 고3 아이들은 안 받아요. 이게 들짐지는 거니까. 그 벽돌하고 세멘을 지고서 2층을 올라가야 된대요. 세 다리로. 근데 얘네들이 그걸 응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들이 얼마나 오묘하게 준비하시는지 아세요? 거기에 건설 현장의 담당자가 쌍둥이 아빠야. 자기 딸이 쌍둥이가 있대요. 근데 이 쌍둥이가 가니까 그 같이 내 자식인 양 마음이 가는 거야. 그래 나이는 어린데 뽑아준 거예요. 엄마 쌍둥이 아빠라 그러면서 자기들을 뽑아줬대요. 그러면서 나이를 누가 물으면 20살 넘었다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길 들어갔어요. 근데 하루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 하면 5만 원도 안 줄 텐데 거기서 노가대 그거는 7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럼 30일을 하면 20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니까 그걸 벌어서 기숙사비를 해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숙사비까지 벌어간다고 그 노가대를 두 달 뛰겠다 했는데 엄마가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일을 근데 이제 딴 6시에 일이 시작하고 5시에 끝나요. 근데 얘네들은 5시 반이면 도착해. 어떤 때는 5시까지 가. 아침에 일찍. 그러고 가서 미리 준비해놓고 일도 열심히 하고 6시가 끝났는데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마무리할 거 있나 없나 다 살펴주고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그 현장의 소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애들이 성실하게 하니까. 조금 30분 일찍 가고 30분 늦게 퇴근해주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이 소장이. 나는 몰랐죠. 그 소장이 나중에 만나서 밥 사주면서 사모님 밥 사주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성실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나보고 아이들을 보고 부모님을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나를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3일이 지났는데 찾아왔더래요.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7만 원씩이잖아요. 열흘을 얘기하면은 70만 원씩 해서 140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하면은 70만 원인데 우리 둘이 엄마 생활비가 없는데 100만 원만 가불해 주시면 안 되느냐고 찾아간 거예요. 얘네들이 3일이래 놓고 엄마가 생활비가 없으니까. 근데 엄마 생활비가 얼마면 한다고 되드냐 이제 소장님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은 필요하신데요. 100만 원만 우선 갖다 드리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한 달 일해야 되는 210만 원 있잖아요. 둘이서 그 돈을 다 주셨어요. 3일이라 했는데. 그러면서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왔어요. 어? 엄마 난 노가대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더니 딱 내리면서 엄마 생활비 걱정 말고 쓰세요. 그러고 딱 놓고 이제 그 다음에 버는 거는 자기들이 기숙사비 벌어오겠다. 그래서 어디서 설렁탕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줄 알았어요. 설렁탕집에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 않다고. 근데 이제 우리 향은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데 일요일 날 만났는데 엄마 오빠가 많이 아픈가 봐. 한 열흘이 지났는데 왜? 그러니까 오빠가 자는데 끙끙끙 앓어. 그래야 이제 유치원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래 뭔 일을 하길래. 근데 이제 거기 한 20일이 못 됐을 때 그걸 지고 올라가다가 굶굴었어요. 큰 아이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상처가 나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깊이 파여 있어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고 가부를 해갔으니까 그걸 붕대로 싸매고 병원을 지들이 그냥 약 사서 바르고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붕대를 싸고 옷 입고 안 아픈 척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 그 흉이 지금도 깊게 파여 있어요. 그게 그래 내가 청파동만 보면은 그 마지막 도배할 때 쌍둥이가 노가대 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응? 하나님의 심정을 그 노가대를 뛰면서 많이 느꼈어요. 많이 성장을 했고 그 덕분에 청파동 교회가 아버님 어머니 회갑전에 수리가 다 끝나서 깨끗하게 회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절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가슴이 아프죠. 그렇지만 아프다고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그래서 최고 밑창의 삶과 최고 고위층의 삶 그런 심정 세계를 넘나들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노가대 뛰든 사람이든 지나가든 거지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지 않았어요. 난 중학교 졸업하고 방학 기간도 나는 설렁탕집 커피숍 다 아르바이트 시켰어요. 돈을 가져오든 안 가져오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셋째 아들 지금 예배 못 오죠. 제대했는데 미국 가기 전에 아르바이트 해라.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돈을 얼마 버는 건 묻지 않겠다. 최고 밑창에 가서 살림을 해봐라. 삶의 현장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향은이도 아르바이트 많이 시켰어요. 여성연합 행사다. 우리 국제행사다. 방학 때 오면 다 아르바이트 시켰지. 집에서 있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지독하다고 그러지만 나 엄마는 돈 벌어온 건 묻지 않겠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삶의 자리에서 향기를 맡고 와라. 그게 내 목표, 주문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아이들이 그릇이 넓어져요. 어떤 남녀노소,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고 안 해요. 가서 안아줄 줄 알아요. 그 심정세계에 여러분들이 젖어들 수 있게끔 차례를 모시는 것도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종갓집 만며느리로서 찾아가야 돼. 누가 자리를 내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로 환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중심 자리에 축에 서서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어려운 고난길을 통해서 편안한 자리에 대접받고 했던 사람도 효자 안 돼요. 어렵고 힘들게 교육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부모를 알아요. 오냐오냐 편안하게 키운 아이들 축복 안 받는다고 그래요. 축복 받기가 쉬웠는 줄 아느냐. 옛날 사람들 7년 성별도 했고 엄마도 5년, 8년, 그렇죠? 원칙적으로 10년 헌신을 하고 축복받고 니네들을 낳았어. 그 고행길이 쉬웠던 게 아니야. 엄마가 수세미 짊어지고 다닐 때
무슨 마음을 두었고 부잣집에서 태어났지만 수세미 장사를 했겠냐.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가이시아는 가이시아에 맡기고 하늘의 권속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걸 상속해야죠. 돈을 벌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일요일은 빠먹지 않죠. 예배는 회사 가니까 특별한 뭐 근무가 있다 그러면 빠지지만 빠진 적 없어요. 월급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첫 달 100% 돈 가져와서 어머님 용돈으로 드렸어요. 그러고 11조 자동이체 딱 시켜놓고 한 번도 입사하고 빠진 적이 없어요. 그건 네가 닦아가야 할, 네가 네 길을 개척해야 할 네 몫이야.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수입을 얻었으면 수입의 소산 11조 하는 거 그건 네 삶의 자리를 만드는 거야. 부모는 부모를 길에서 얘들을 놔줬어.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서 스스로 닦아 나가게끔 해줘야죠. 언제까지 부모가 해줘요. 부모님 생신이다. 나는 당당하게 부모님 생신이면 어떻게 하고 어머니께 명절이 되면 얼마 용돈이라도 갖다 드려야 되는 거고 다 얘기해요. 이번에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얼마씩 기도해 보시고 가져오세요. 돈이 없다고 용돈 안 드린다. 응? 올해가 내년에 다시 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수수할 때, 때가 있다. 2015년 추석 다시 안 와요. 그렇게 해서 교육시켰어요. 오늘이 최선의 날이지, 그날 그날이 최선의 날이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오늘 할 건 오늘 해라. 근데 잘 풀려요. 안 될 것 같아져. 엄마, 이것저것 다 하면요. 저 용돈도 차비도 마이너스예요. 어떤 때 그러죠. 내가 많이 뭐 무슨 헌금해라 무슨 헌금해라 하니까 이달에는 지출이 많아요. 지출이 많아고 비워놔야 들어올 자리가 있지. 네 주머니가 다 찼으면 어디로 들어오니. 그러고 한참 지나면은 들어와 있어요. 가장 뭐 먼저 딸이죠. 여기 와서 두 달 전인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돈이 들어왔어요. 최우수 사원으로 뽑혀서 상금이 50만 원 나왔다고. 어디서 채워줘도 채워줘요. 거기서 내가 머리로 계산하는 수지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의 삶은 그건 세상적인 삶이에요. 축복 가정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선 하늘 앞에 해놓고 나머지가 아주 정리하고 살다 보면 하늘은 축복해요. 절대.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뜻길에도 나오고 아버님 말씀에도 나와요. 헌금하다 저축하다 망한 사람 인류 역사에 나 많이 봤다. 저축해냈는데 누가 빚보증 잘못 써서 몽땅 다 넘어가. 저축하다 망한 사람 나 많이 봤다. 근데 헌금하다 망한 사람은 인류 역사에 난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아버님 말씀이에요. 헌금하다 망한 사람 나 못 봤다. 저축하다 망한 사람은 많이 봤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보면 물붙듯 축복이 와요. 생각도 안 했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하늘을 만나 체휼된 삶으로 살 때 피곤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피곤치 않죠. 언제나 기쁘고 행복하고. 우선 피곤하다 하더라도 육신에 피곤하지 영혼이 메마르지 않아요. 사람이 육신이 피곤한 거는 쉬면은 나요. 영혼이 피곤한 자 우울증이 오고 자살률이 가고 가족을 피폐하게 만들고 자녀의 갈 길, 남편의 갈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런 충만함으로 여러분들 이번 한가위 추석절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종갓집의 만면이로서 황족이다. 나는 황족이다. 좀 더 늘어지고 싶고 더 쉬고 싶을 때도 있죠. 더 뭐랄까 우리 아이들 딸 얘기만 들어. 엄마도 다 이렇게 뭐야 흐트러지게 한번 다 놓고 이렇게 흐트러지게 살고 싶은 때도 있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영계 가면 흐트러지게 충분히 내가 자기 싫어도 충분히 잘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안 돼. 엄마 좀 놓고서 좀 흐트러지게 좀 쉬어봐. 그래. 그건 영계 가서 할 일이고 육신 쓰고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 왜? 정해진 시간이니까. 천년 말년 육신 쓰고 사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 언제나 그렇게 바쁘게 살고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그렇게 시간을 막 쪼개서 산다. 아이들도 알아요. 부모님의 삶은 아이들이 제일 잘 알죠. 지구상에서 제일 바쁘신 분들. 맨날 그 얘기하죠. 어제도 우리 향은이 뭐라 그러는지 어제 밤에 할 수 없이 충무로 가서 자고 왔지만 오늘 토플 시험 오늘 보기 때문에 토플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무고시하면 토플 시험이 몇 점 이상 있어야 된대요, 자격증이. 그래서 토플 시험 보러 가는 바람에 데려다 주느냐고 거기서 잤는데 하는 얘기예요.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나 부모님 못 봐서 가슴 한쪽이 허전한 건 똑같아. 우리가 안 보인다고. 똑같아, 허전한 건. 한국에 왔어도 두세 번?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되가나요? 모르겠네, 언제 왔나? 9월 1일 날 왔나요?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계속 뭐 바쁘니까. 그렇지만 자기 자리를 맡고 가요. 네가 할 일이 있고 부모가 할 일이 있고. 그 정도 성인식까지 했잖아요. 이제 18세, 20세 넘었으니까. 그러면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해 가는 거지 부모가 살아줄 수 없는 거다. 그런 삶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전에 내가 먼저 서야 돼. 근본은 내가 문제예요. 어머니가 서지 않고서는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 선교사들을 사모님이 교육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엄마가 쉬는 사람은 아이들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 엄마가 서 있는 사람은 아들, 딸이 황족으로 커요. 그래서 아버님도 아들, 딸이 어떻게 컸고 어떻게 하냐 그럼 엄마를 봐라 그랬어요. 엄마를. 아버님이 며느리 간택하실 때 1순위로 보시는 게 엄마예요. 여러분 앞으로 사돈 삼으실 때 엄마를 보세요. 그러면 아들, 딸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삶의 자리를 추석을 맞으면서 첫 것이 하늘과 더불어 수수작용을 하는 그 기준을 쌓아가는데 어떻게 축복으로 기원절을 지나고 성화 3주기 지나면서 처음 맞는 추석이잖아요. 교구장님 사모님은 원전 갔다가 그 이튿날 천정궁 가요. 우리는 명절 뭐 부모님을 모시고 하기 때문에 육신 집에는 안 가본 지 20년도 넘어요. 못 가지만 여러분들은 종족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미리 갔다 오거나 지나고 가거나. 근데 미리고 지나고도 못 가는 해가 더 많아요. 사실은. 이번에는 어머님이 혹시 기원절 성화 3주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녀오라고 하실라나 했어요. 그랬더니 천정궁 집결. 그래서 뭐 이번에도 고향 가기는 어렵지만 이제 아들, 딸이 결혼 축복받았고 컸으니까 이제 자녀들이 가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시고 황족, 여러분들의 혈통의 중요성, 참부모로 말미암아 황족권에 들어갔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그 뿌리를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내려서 끌려가 있고 뭐 저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 자신부터 여러분들의 가까운 남편과 아들, 딸을 잘 그렇게 양육 그렇게 키워나갈 때 천복궁도 소망이 있고 여러분들 가문 가문마다 부모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런 뜻으로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요 끝나고 뒤에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거 선교사 회에서 사모님한테 교장님 가정에 먹으라고 선물로 보내왔는데 너무너무 귀해서 같이 나눠먹고 뭐 우리 선교사 가정에서 농사진 거라고 리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맛을 보는 게 좋겠다 해서 그대로 안 뜯고 가져와서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맛을 보시고 선교사 가정이 지방에서 농사지어서 보내온 거래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어차피 이제 작은 추석이었는데 일요일 날 10시 반 예배는 있어요. 아침 7시 반은 없고 각자 다 차례 지내니까 혹시 차례 지내러 못 가시는 분은 10시 반 예배에 교구장님은 예배 집례는 못하지만 다른 목사님이 계실 거예요. 예배 보시고 그 다음 주간에 토요일은 아마 체육대회가 되지 않나요? 10월 3일이 천복궁 체육대회예요. 10월 3일이 작년 1회였대요. 올해 2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라 협회장님 말씀이 계셔서 10월 3일은 체육대회가 돼요. 각 지역별로 지역이 아니고 천군 백군 두팀이 되지 않겠나 봐요. 지역 없이 천복궁 천군 백군 목사님들이 제비뽑기 할 거예요. 천군인지 백군인지 그렇게 해서 아마 재미나게 스포츠 육적인 영광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 그렇게 아마 안내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이 있는 달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주간 옛날에 하신 말씀 유튜브에 있잖아요. 사모님은 사모님이 말을 했지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하지만 그동안 아버님 사랑받았던 표현이 어떻게 돼갔나.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내가 나도 들어봐요. 지난주 했던 거 오면 들어보고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걸 느껴지는 것이 내가 듣고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난 두세 번 들어요. 지난주 이렇게 유튜브가 장 팀장이 정리해서 사모님한테 보내주면은 여러분한테 가기 전에 대전이나 강동이나 이런 데서 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저 보내주고 그러고 오스트리아에 있는 내 친구가 와서 봐가지고서 지난주에 왜 말씀 안 했냐고 어디 갔냐고 안 왔다고 막 전화가 국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 말씀이 아니구나. 아버지가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 못난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교육하시나. 그 아버지의 한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듣고 들을 때마다 아버님이 이 말을 전하고 싶었구나. 그 느껴지는 감이 달라요. 사람마다 듣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없는 주간도 아마 지나간 걸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새롭게 다 마음에 닿아지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그건 나는 그 차에 갈 때 같은데 어디 이동할 때 리모컨 띄고서 들어요. 그러면 너무 참 혼자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도 있고 그리고 전체 공개적으로 이거 나가면 좀 이건 좀 부끄럽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교육적으로 했는데 그것을 또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소지도 있죠. 그렇지만 하늘 앞에 맡기고 교육용으로 나는 하는 거지 선교사들을 교육해서 몇 년이나 하겠어요? 한국의 심정의 뿌리에 닻을 아버님의 닻을 내릴 때까지 그런 걸 아셔서 말씀이 없는 두 주간이 되겠지만 그걸 계속 보시면 그렇게 해서 아니면 또 교장님 설교 같은 것도 유튜브가 많잖아요. 우리 천복궁 홈페이지 오시면 그렇게 해서 지금은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벌써 가을절기가 저희들 문턱에 왔습니다. 얼마나 이 2015년 가을 문턱에서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 많은 오곡백과의 천정궁에서의 삶으로 사과를 따셔서 각 지역지역마다 배송하시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버님 성화 3주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낳아서 젖을 먹여 키우시며 기저귀를 갈아주며 3년간 언어도 통하지 않는 심정세계에서 저희들을 양육하셨듯이 아버지와 인연 맺어 축복가정이란 이름을 씌워줬음에도 저희들은 부모가 부모인지를 몰라 주시는 젖도 제대로 받아먹지 않고 장난하고 옆을 돌아보며 헤맸던 3년 세월의 신앙을 통해서
오직 저희들을 대신해 어머님만이 심요사리의 고통의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답하기 위하여 3년 심요사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리고 철부지한 면모를 부모님이 영원 세세토록 저희들을 성장시켜 가시고 계시는 것을 느낄 적마다 부모님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이제 황조권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더더욱 천복궁의 종갓집의 만면이들로서 누가 봐도 아버지의 부모님의 대신의 가정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이 천복궁에 소속된 귀한 자녀들로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버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돌아오는 주간은 그토록 온 인류가 소망하는 중추절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그 심정세계를 저희들이 전수하고 종족 복귀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간으로 정성 들이며 지낼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맞이하는 성일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자녀의 자리를 확고히 저희들이 굳혀나가 부모님 심정권 내에서 공명하면서 승리하는 따님들로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 앞에 감사드려올 적에 축복 중심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여 싸움 나이다. 아주.